다음 현안으로 수소 트램입니다. 현재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 수소 트램 활성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수소 트램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예, 그 수소 트램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그 트램에 대한 제주도에서 좀 검토는 이미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 민선 5기 우금민 도정 당시에 아마 트램 건설에 대한 그 사전 타당성 그 용역이 그좀 진행된 바 있는데, 뭐 결과는 트램을 건설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 투입되는 그 비용보다 그 효과가 좀 약하다. 즉, 경제적 타당성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서 그 정책 자체가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몇해 전부터 다시 이 논의가 종합개발 계획 할때좀 다시 한번 이게 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제4차 대중교통 계획에 좀이 부분이 반영됐는데, 우영훈 도정 같은 경우는 15분 도시 제주와 연관해서 아마 수소 트램 건설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책 제안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굉장히 좀 많습니다. 좀저 트램 건설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추진되고 있는 곳이. 근데 공통적인 그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좀 이런 그 저기 뭔가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갈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노선이 들어가는 데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 간 갈등도 많이 이렇게 좀 표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요. 또뭐또 다른 좀 의견들 이렇게 보면은, 노선 변경 문제, 또 노선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이렇게 좀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수소 트램의 관건은 돈과 주민동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여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업 생태계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 전기차가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일반 자동차 정비소가 많이 없어졌어요.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다시 들어왔을 때 과연 탄소 직업군들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직업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게 또 어디 입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수소기지라든지. 그러면 또 환경 파괴 문제, 거기 지역 수용성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로 대전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파괴되는 경제에 이제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이고 또 오영훈 지사가 강조하는 수소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추진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준공영제 버스만 하더라도 연간 지금 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고,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재정 문제 그리고 또 노선을 결정하는 데서 지역 갈등,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소 트램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마 오는 그 6월쯤에 중간 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이고, 9월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업지서의 그 범위를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때 민주당에서 제시한 제주공항에서 원도심을 잇는 그그 정도 노선 하나 단거리 정도. 노선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주도 전 지역을 전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용역을 줬더라고요. 또그 목적을 이렇게 보면, 관광 렌터카를 좀 억제한다. 그러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를 하고 또 신교통 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좀 높인다. 이런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좀
좀 뭔가 쉽지는 않지 않겠나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과제가 뭐 아까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막대한 그 재정 부담의 네. 문제, 그 재원을 어떻게 다 이렇게 조달할 것이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노선의 문제인데 노선을 단거리 네. 노선으로 갈 것이냐, 전도 노선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 문제에 대한 그 검토가 네.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선이 결정된다면 그럼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트램이 지나가는 그 도로는 일반 차량과 버스는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을 금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트램도 지나가고 또 옆에 대중교통도 이렇게 버스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있고요. 지금 그 준공영제로 인해서 그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1,000억 원이 이렇게 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트램까지 운영하면, 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매해 연간 네. 들어가는 비용이 그 이상 엄청난 비용에 예, 들어갈 것이다. 또 여기에다가 대중교통 지금 아마 이렇게 저 개편 방안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버스 그 노선 개편 방안 방안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네. 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령 그 뭡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바로 좀 전면적 착수보다는 좀 우리 도민들로부터 좀 많은 의견을 묻고 네. 지역 주민들과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좀 단계적 아주 단거리 노선부터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과 함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수소 트램은 결국엔 수소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갈 수 있다. 그냥 전제는 수소 생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수소 생산이 되겠느냐? 뭐 저 알기로는 제주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트램을 만약에 용역에서 전도에 도입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수소 생산 기술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수소 트램은 불가능하다. 또 그리고 이 저가 알기로는 트램이 철도예요.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라 철도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관련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제주도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관련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재정 문제로 갔을 때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 투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민간 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 자체 투자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용역 나온 결과 나온 거 보고 고민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5년이란 오영훈 도정이 이제 4년 6개월쯤 남았는데 불가능한 내용을 갖고 또 뜬구름 잡는 정책을 또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고민을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트램 들어오면 사실 대중교통을 줄이는 건 당연한 그렇지. 과제가 되고 뭐 렌트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버스 업체 보고 이제 버스를 감축하라는 게 과연 이제 말처럼 쉽게 될런지 우리가 차량 렌터카 총량제도 한번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